네, 반갑습니다. 4월 1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거기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되고,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 방송을 틀으시면 제가 나옵니다. 자, 갈 문의는 010-264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요 부분 오늘 키포인트죠. 지금 중국 증시가 1.6%가 하락 마감했어요.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일본이 0.1%. 그리고 환율이 1139원. 여전히 원화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자동차 종목군들이 좋았죠. 환율 때문이에요. 자, 이 자동차 업종들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환율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코스피가 강보합,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이 0.8%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왜이 오늘 중국 증시가 빠진 것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죠. 근데 오늘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냥 강보합권에 0.03%.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지만, 나스닥은 올랐지만, 다우 증시는 그렇게 좋지 못했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 중국 증시가 하락했고, 거기에 미국 증시도 좋지 못했는데, 세모였는데, 국내 증시만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코스닥이 올랐다. 결국에는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효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코스피 한번 보세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상당 부분 이제 동시호가 때 체결이 됐는데,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샀거든요. 결국에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은, 뭐랄까요,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 효과로 이 자리를 조금 더 지켜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이 또다시 한번 더 크게 또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늘 빠져야 되는 부분이 오늘 하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락을 할수 있는데, 대신 그 포인트 자체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200, 2180, 219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무작정 여기서 또다시 올라간다.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늘 빠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하락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실질적으로 오늘 뭐 시장을 뭔가를 조금 먹으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뭐 그냥 특징이 없는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조금 이어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거기에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뭐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뭐 영업무역. 자, 이거 한번 틀어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한번 뭐 틀면서 돌려볼게요. 이런 거뭐 바닥에서 지금 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EMT. 이런 것도 바닥 찍고 뭐한 번씩 들어주는 자리. 그죠? 뭐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자리고. 셀로메드도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는 거. 신한인텍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과정들인데, 이런 거를 사실상 우리가 이 뭐랄까 잡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거를 그 전에 잡으려면 그 전부터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저도 주식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뭐 집중투자반도 있고, 그리고 따로 이제 매일문자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집중투자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종목이 안 오른다. 그러면 연락이 오세요. 왜 이렇게 종목이 안 가냐? 집중투자반을 해놓고, 조금 장기 투자거든요. 그런 걸 해놓고도 일주일 동안 연락, 이게 종목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막,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는 못해. 그래,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때 좀더 보유를 해, 돌라고, 해, 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하면서 오히려 또내 탓을 해요. 이게 돈이라는 게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올해 한 10년째 접어들었는데, 해수 10년째인데, 하면서 느꼈던 것이, 기준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와서 리딩을 해주더라도 수익이 안 나요. 똑같은 종목으로 어떤 분은 100%를 먹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2%, 1% 먹거든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전문가 탓이라는 부분으로 돌리지만 의사결정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나중에 다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계속적으로 다그치고 강조를 해줘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저도 아, 왜 이렇게 제말안 들으세요 하면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같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포기를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포기를 안 하도록 뭐 참고를 하려고 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저도 100% 올바른 판단한다는 건 보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좀더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특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없었다. 특징이 없었다. 내일도 이런 분위기 이어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도 보셨지만 낙폭과대 종목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좀 빠진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고가 균형에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습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안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안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전기전 접종이 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에 얘네들이 오르더라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안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양상이고, 대신에 지수는 올려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오르더라도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뉘앙스가 지금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오로지 긍정적으로 보기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은.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반등, 관망도 좋은 선택. 자, 오늘 경협주가 또 반등해서 보면 오늘 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연락 오신 분도 많으시던데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오늘 경농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종목군이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사실. 이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고가 권역 자체, 285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부터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자, 2850원이라고 칩시다. 그래, 저가가 얼마였어요? 저가가 12,850원. 자, 그럼 얼마예요? 반등 최대치가 17,800원에서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죠. 17,800원이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올라올, 어떻게 보면 맥시멈까지 오늘 올라온 자리를 또다시 맞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다시 내일 시장에서도 갈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오버라는 거죠. 파동 자체는 이미 고가 권역에 대한 파동까지 넘어왔는데, 오늘 이게 급등한다고 해서 이거를 더 산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럴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 막고 다시 한번 더 빠지고 다시 한번 더 반등 났다 또다시 빠지는 이런 그림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 얘기가 나오기가 전에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경농이나 아니면 지금 보면 뭐 아시아 종묘, 농어바이오, 조비도 마찬가지고 뭐 조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조비도 반등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빠져서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이 맞고 빠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개성공단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금강산, 뭐 오늘 철도 관련주들도 오늘 자리에서는 조금은 관망, 신규적인 매수를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관망을 하는 선택이 더욱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을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보유자의 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유자들은 이 상승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규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그 부분을 좀더 염두해서 지금 시장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수소차도 좀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이 좀 올라왔는데, 이 수소차에 대한 반등도 잠깐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 중에서도 이제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JNK 히터, 이런 종목군들은,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한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정폭이 조금 더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도 안에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수소차에 대한 바닥을 좀더 잡아가는 전략. 지금 오늘,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2차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종목군들이 반등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저는 5G 관련주라고 봅니다. 지금 이 5G 관련주가 결국에는 정식 서비스를 개통을 했는 상황이고 지금 부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런 뭐 기지국이라는 안테나 이거 설치를 더욱더 많이 해야 네트워크 장비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1분기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1분기 실적 장세로 접어들었을 때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KMW고는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지국 안테나 관련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런 오르는 종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부분 자체를 많이 느껴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그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을 미리 선점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 자체를 선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시각이 예민하기 때문이고 그 시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뭐 예를 들면 경농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 또는 코롱 티슈진이 반등 나온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또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 돈이 점점점 모이다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돈을 지키려고 말고 돈을 벌려고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감내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사실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요. 오늘 시장 자체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옵션 만기일, 외국인 매수, 뭐 섹터군, 짜다리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내일이 상당히 또 중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뭐,
제가 양념을 더 붙여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딱 액기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좀 관심 잡아 같이 보시면, 전일도 제가 BTS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괜찮았거든요. 넷마블이나 지금 드림워크스 컴퍼니, 이게 아이리버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넷마블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 종목군도 봐요. 지금 어떻게 가나. 결국에는 이런 자리 자체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부터 시간을 가지고 인내했을 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양봉을 보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 사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13만 원, 12만 8천 원 이때 샀겠지. 여기 왜냐, 장기평을 넘어가는 자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본전 넘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쳐가지고 또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결국에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면 이제 수익이 15% 가격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버리면 이제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적인 부분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모멘텀 또는 추세를 보고 조금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장 오를 때도 있지만, 그 종목이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일 때도 있고, 또는 한달 동안 옆으로 행보를 붙일 때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수익 자체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시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봉, 음봉에 대한 캔들을 보고 내일 당장에 이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 손해를 안볼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도 감안을 해서 주식을 보실 때도 그런 추세적 매매를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하다가 뭐 연락 안 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는 잠수타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는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류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오랫동안 버티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추세 추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원시적으로 상당히 크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남거든요. 저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봐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돈을 잃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베팅을 할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 돈을 잃게 되거나, 또는 뭐안 좋은 일에 엮이게 돼버리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추세를 좀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가 좀 붙어 있는 과정인데, 내일 어차피 방탄소년단이 컴백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거고, 세코닉스하고 SNU 같은 경우에는 SNU부터 한번 가져볼게요.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 종목군이 OLED 장비주인데, 최근에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이 SNU도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고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자화전자와의 이런 분쟁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납품이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달에 있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겠죠. 저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 앞에서도 삼성전자로 인한 상한가였거든요. 그러면 이미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고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확률이 높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까지 한번 같이 봤고,
오늘 뭐 특징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같이 읽으셨는데,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는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뭔가에 대한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 시장도 즐겁게 매매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